전에 단풍을 들고 내려갔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 이번에 길어가 뒤천을 넘어간대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 스스럼 없이 불만을 표현하는 거 저는 너무 놀랐어요. 아, 그거에 대해서.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참 이 조금만큼이나 조금 대통령 지금 이 역사와 김정은 3초 수행을 해보면 김정은 머릿속에는 처음부터 인민 말하자면 내가 이제 책임지고 공부해야 되는 우리 조선인민 2천만 뭐 2천만 지금 조금 넘겠죠? 2천만 그 조선인민을 내가 책임지고 돌봐야 된다는 이런 책임감이 전혀 없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김정은이 태어나가지고 예. 이제 자라왔던 이제 그런 그 생활 과정을 보게 되면 최고의 어떤 그런 그 신납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뭐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김정은이 집권해가지고 한 그 정치 뭐 경제 활동을 보거든요. 딱 두 가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핵과 미사일. 예. 두 번째는 이제 희양찬란한 건물밖에 없어요. 아. 예. 그리고 그 평양에 이제 뭐 백인, 아니, 근데 미래과학과 아파트, 그리고 40층이 처음 나왔던 아파트가. 그리고 이제 여명거리에 이제 뭐 60층이 나왔고, 서화거리에 80층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아파트 90층이 또 나온다고요? 90층. 이거는 그 뭐, 버튼만 강한, 그 뭐, 무슨, 그, 소화제 태그는. 경호동인데. 흔히 뭐, 그만, 거기는 속을 다 보여주는데, 저쪽이 성화기 쪽에는, 아야, 뭐, 껍데기만 보여주고, 속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동은 이제 거기에 적신이기 때문에, 예. 거기는 수돗물이 나와서, 이제 난방이 되겠죠. 거기가 중심대의 중심이죠. 네. 거기는 이제, 어떤 간부들 모든 이제, 시민 사람들 거기 가고 싶어 하는 거죠, 아파트. 예. 그런데 이제, 성화거리 80층짜리 그 아파트는 누구든지 안 가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올라가면 한 반달 안에 못 내려갈까요? 그렇죠. 80층인데.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80층 아파트를 지으려면 최소한 3년이 걸린다는 건데, 예. 얘네들이 1년 만에 다 지었다고 자랑이 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실공사 입출면이 있고, 두 번째 전기가 없기 때문에 LED